퇴직하신 분이나 도심 생활에 지친 알토마토 애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주세요. 오늘은 소규모 자금으로 여유로운 전원 생활을 원하시는 모든 이들을 위해 최고의 자연 환경을 갖춘 전원주택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멀지 않아서 더 매력적이네요. 어떤 매물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알토마토, 오늘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로 달려왔습니다. 산과 계곡이 접하고 있어서 밝은 공기를 마시며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지금부터의 매물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대지면적 2291제곱미터, 현재 지목은 임야고요.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정남향의 토지라서 사시사철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전원주택지입니다.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이라서 계획관리구역의 토지보단 건물을 낮게 지으셔야겠지만요. 계곡과 가까워서 골에서 불어오는 쾌적한 공기, 1년 12달 마르지 않고 흐르는 깨끗한 청정수를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최고의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하실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안반 위에 조성되어 있어서요. 지진이나 산사태의 우려가 전혀 없고요. 최고의 석축장인이 자연석으로 석축 조경을 해서 집을 지어 사는 거주인이 자연 풍광을 한껏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입니다. 이런 토지에서 생활을 한다면 정말 자연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지도를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과 무척 가까운데요. 서울까지 40분 거리, 접근성까지 뛰어난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성리 전철역에서 도보로 20분, 차량으로 5분 거리입니다. 전철을 타고 서울로의 진출입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주변 환경 뛰어나고 서울에서도 가까운 이곳, 매매가 1억 5천만 원에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분양평수는 10평수로 150평 단위로 매매하기 때문에 도로 지분 등 공유면적이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매입하시는 분은 온전한 7평수를 분양받기 때문에 20평 이상의 토지가를 싸게 가져가시는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매물 놓치면 안 되겠죠? 오늘 알토마토 청정계곡에 접한 전원주택지 만나보셨는데요. 더욱더 궁금하시다고요? 전화 통과하시면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02-2268-3838번 누르시고 코드번호 249번 누르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가평에서 함께한 저는 알토마토 부동산 가이드 김자연이었습니다.